네. 이 집은 신림 팔동 조원동으로 신대성역에서는 10분인데 구로디지털에서 한 6분이면 돼요.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600m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6분 정도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신축급이고 가격이 1000에 50 그리고 2000에 40까지 됩니다. 방은 딱 봐도 한 6, 7평 돼 보이고요.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 창문도 있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방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냉장고도 크고요. 그리고 풀옵션이고 좋습니다. 1000에 50으로도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넓이에 이 정도 연식이면 괜찮고 2000에 40이면 거의 상위급 되지 않을까. 1500까지는 무난하게 되고 2000은 또 부탁을 해봐야 되지만 2000에 40까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은 아주 좋네요. 물론 이제 위치가 원하는 위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원동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신림 팔동이 구로디지털역에서 더 가까워요. 어차피 내가 지하철 이용해야 한다 하면 이 집 아주 전체적으로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성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 괜찮네요. 근데 괜찮은 뭐예요? 허위 매물에 이런 거 막 300에 40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이 정도 방들은 거의 두 달 자주 나오진 못하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, 그러니까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역에서 위치나 넓이나 연식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세 개 다 비슷한 조건이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특히 2000에 40으로는 더더욱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주 괜찮습니다.